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트로트 음악계에서는 대형 공연들이 줄지어 열릴 준비를 하고 있다. 공연 예매와 함께 관련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티켓 판매 순위가 공개되며 팬들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탁, 이찬원, 나훈아, 조용필, 김재중, 김준수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티켓 판매 순위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4년 연말을 뜨겁게 달굴 이들 공연의 매력과 팬들이 기대하는 점들을 상세히 살펴본다.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 3루 팬들과 만난다. 영탁은 이번 연말 자신의 단독 콘서트 탁쇼 3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12월 14일과 15일 안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그의 히트곡을 중심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안동에서 열리기 때문에 지역 팬들에게는 더욱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영탁은 2024년 서울 KSPO 돔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있으며 총 매출은 약 2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의 공연이 가진 흥행력을 입증하는 숫자로 매년 그의 무대를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다음, 이찬원 참가 앵콜 공연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이찬원은 연말을 맞아 찬가 앵콜 공연으로 팬들을 만난다.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진행될 예정인 이번 앵콜 공연은 이찬원의 따뜻한 목소리와 감성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티켓이 빠르게 매진되었으며 약 1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이찬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 나훈아 마지막 무대 고마웠습니다로 전하는 진심.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나훈아는 이번 연말 라스트 콘서트 고마웠습니다라는 타이틀로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이 공연은 2025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리며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팬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나훈아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크게 흥분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그의 마지막 무대를 보려는 팬들이 몰려들고 있다. 예상 매출은 약 90억 원으로 그의 무대가 가진 상징적 의미와 함께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음, 조용필 20집 발매 기념으로 돌아오는 특별한 공연. 한국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조용필도 이번 연말 20집 발매 기념 콘서트로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그의 20번째 앨범 발매를 기념하는 자리로 조용필의 오랜 음악 여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조용필의 클래식한 명곡들과 신곡들이 어우러진 특별한 구성으로 진행되며 예상 매출은 약 3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김재중과 김준수 JX 콘서트 아이덴티티로 팬들과의 재회. 김재중과 김준수는 오랜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 JX 콘서트 아이덴티티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공연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두 아티스트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김재중과 김준수는 오랜 시간 해외 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공연은 해외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상 매출은 약 30억 원으로 각자 솔로 활동에서도 성공을 거둔 두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티켓 판매 순위에 오르게 된 요인과 팬들의 기대. 이처럼 2024년 연말 티켓 판매 상위권에 오른 가수들의 공연은 각각 독창적인 콘셉트와 무대 연출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트로트부터 발라드, 아이돌 출신의 솔로 활동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포함되어 있어 팬층 또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번 연말 콘서트의 성공 요인으로는 각 가수들의 오랜 팬덤과 화려한 무대 연출, 그리고 팬들이 매년 기다려온 연말 공연이라는 특별한 분위기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특별히 준비된 히트곡 메들리, 소품 활용 등 다양한 무대 연출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연말 공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특히 영탁의 팬들은 탁쇼 3에 대해 영탁의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무대를 기대한다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찬원의 팬들은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것 같다는 평을 남기며 그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무대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
나훈아의 마지막 공연에 대해서는 전설의 마지막 무대를 놓칠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아 그의 은퇴 무대가 얼마나 큰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가 모인다. 조용필의 팬들은 그의 새 앨범과 함께하는 공연을 통해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음악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중과 김준수의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두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무대를 볼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공연에 대한 열띤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2024년 연말 티켓 판매 순위에 오른 인기 가수들의 공연은 각기 다른 매력과 깊이로 팬들에게 다가가며 각 무대마다 독창적인 연출과 구성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말 시즌을 맞아 전국에서 열릴 이들의 공연은 음악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며 올 한 해 음악계를 뜨겁게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마지막 두 달 동안 트로트 음악을 주제로 20개 이상의 주요 음악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24년은 트로트 음악이 부흥을 맞이한 해로 남을 전망이다. 올해 한국 전역에서 다양한 트로트 행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으며 특히 연말 두 달 동안 20개 이상의 트로트 음악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트로트 중심의 행사가 한국 음악 문화와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본다. 1. 2024년 트로트 음악의 르네상스. 트로트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다. 한때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최근에는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장르로 자리 잡으며 트로트 르네상스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주류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4년에는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로트 음악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각종 트로트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리면서 이 같은 열풍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축제나 행사에만 한정되던 트로트 공연이 이제는 대규모 콘서트와 시상식, 경연대회 등으로 확대되면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트로트 중심의 행사가 한국 음악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이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 2.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선 팬덤 문화의 성장. 트로트 가수들의 팬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규모가 커졌다. 이번 연말에 예정된 트로트 음악 행사들은 팬덤 문화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트로트 가수들의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행사와 콘서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팬덤 간의 경쟁도 트로트 행사의 흥행을 돕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위해 현장 응원이나 서포트를 마련하고 행사장에서 독특한 응원 도구와 현수막을 준비해 강력한 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팬덤 문화의 성장은 트로트가 젊은 세대에게도 어필하게 하며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3. 트로트와 K-POP의 경계 허물기 크로스오버의 가능성. K-POP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트로트도 이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K-POP과 트로트의 크로스오버가 시도되면서 K-POP 팬들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추세다. 특히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 K-POP의 퍼포먼스 요소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면서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말 트로트 음악 행사에서는 트로트와 K-POP이 결합된 무대가 예정되어 있어 젊은 층에게 트로트가 더욱 친근한 장르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크로스오버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넓히며 국내외 팬들에게도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4. 방송 프로그램과의 연계 효과. 트로트가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인기 트로트 프로그램과 연계된 행사가 연달아 열리며 방송에서 본 무대와 실시간으로 교감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트로트 가수들이 방송과 공연을 오가며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어 팬들과 대중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이러한 연계 효과는 트로트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트로트 장르를 지속 가능한 문화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선보인 무대를 현장에서 경험하고 싶은 팬들이 증가하면서 트로트 음악 행사 티켓임에 또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트로트 가수들의 인기가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음악 산업은 한층 더 다채로워지고 있다. 5.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 증대. 트로트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트로트 행사들은 해당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역 축제와 연계된 트로트 행사는
방문객 수를 크게 늘리며 숙박업, 음식점, 교통업 등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트로트 음악은 한국의 전통적 음악 장르로서 문화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음악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차세대에게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 행사와 결합된 트로트 공연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즐거움을 제공하며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6. 트로트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트로트 음악 행사는 단순히 대중을 위한 공연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트로트 행사가 티켓 판매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상품 판매, 스폰서십 계약, 라이브 스트리밍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로트는 단순한 장르가 아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음악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트로트 음악 행사에서는 기념품, 음반, 굿즈 등이 판매되며 공연장 주변 상권 역시 활기를 띠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음악 공연을 넘어선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있으며 트로트 가수와 팬들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경제적 순환 구조로 이어진다. 7. 팬들과 관객의 반응 열광과 호평 속의 트로트 음악. 트로트 공연과 행사를 관람한 팬들과 관객들은 트로트가 주는 감동과 재미에 열광하고 있다. 트로트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서정적인 가사와 감성적인 멜로디로 깊은 울림을 주며 관객들은 트로트를 통해 힐링을 느낀다고 평가하고 있다. 2024년 연말에 예정된 20개 이상의 트로트 음악 행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트로트는 이제 특정 세대만의 음악이 아닌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트로트 음악 행사는 한국 음악 문화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내외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트로트의 대중적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는 한 한국 음악은 앞으로도 다양성과 깊이를 더해가며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내세요.